지금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본 행사를 굉장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국가가 중국에서 이명박 대통령님께 그렇게 일어나서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 이외에 단지 될 것이 없습니다. 이익은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의장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분야에서 위치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두말할 것 없이 저는 고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만큼 그렇게 열심히 해줄 때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10년 정권을 바꿔보겠다는 그러한 우리 한나라당의 뜨거운 당원들의 열의가 뭉쳐져서 이번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강재석 당대표, 이다지만은 또 선대 경선 위원장으로서 지나간 1년 동안에 참 그 어려운 시기에 선거를 잘 치렀습니다. 그 어려운 고비고비에 우리가 한나라당이 역사에 없는 그러한 성공적 과정을 밟으면서 우리가 승리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 승리는 물론 국민의 힘이지만 우리 당원들의 힘이 크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한나라당의 당원이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전국에 계시는 우리 당원들도 아마 똑같은 긍지를 저는 가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책자문위원들께서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정권에 대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누구보다도 아마 더 강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걱정이 되고, 경제가 걱정이 되고, 안보가 걱정이 되고, 모든 것이 다 걱정되는 그런 심정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모든 당원들의 열망이 뭉쳐져서 530만 표가 넘는 큰 표 차로 우리는 승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국민은 얼마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얽매이고 과거를 다투고 있을 때 국민들은 미래를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향하는 우리 국민들의 그 뜻을 우리 잘 받들어서 앞으로 국정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에게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저는 고개 숙여서 저는 국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 그렇게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국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당의 절대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의 절대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우리는 난제한 여러 가지 국정을 우리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대선을 성공했던
이 팀들이 그대로 힘을 합치면은 저는 총선에서도 우리 실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우리가 잘한다면은 잘하는 정권을 밀어줘야겠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당에서도 새로운 시대의 변화, 국민의 요구, 공무의 뜻, 이 모든 걸 담아서 저는 당이 잘할 줄로 저는 아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이 정권이 왜 어려워졌는가? 과거와 늘 싸우다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털어버리고 우리는 과거를 잊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정당이 되어야 하고 저는 행정부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늘 젊은 날에 존 F. 케네디가 취임식 날 한 말을 저는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젊은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과거와 싸우면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도 아마 그런 사정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존 F. 케네디는 취임식 때 국민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 똑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10년 동안에 과거를 들추고 과거와 싸우면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이 지나간 10년을 보면서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과거를 기억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포용하면서 서로 아끼면서 서로 인정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우리 국민들은 우리를 향해서 희망을 가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책자문위원들께서 이번 4월 총선에서도 국민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안정, 국정을 안전하게, 안정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에도 한 번 더 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 우리 강제에서 대표가 계십니다만은 우리 모든 당사자 중심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늘 정규적으로 당과 당대표 만나서 국정을 서로 논의해 나가면서 성공적으로 앞으로 5년 해나갈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수위원회가 미숙하지만은 의욕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일들도 조만간 종결이 순차적으로 되는 과정에서 또 당과 국회와 협의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당을 사랑하는 마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을 늘 간직하면서 제가 국정 5년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크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